사기를 당하는 이유. 나에게도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 과하게 친절하면 이유가 있다.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 요즘 중고나라 당근 다단계 금융사기, 부동산사기, 보이스피싱 등등 각종 사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클릭 한번 잘못하면 나의 정보가 빠져나가는 세상. 사기꾼들은 남에게 잘해주고 절대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도 않고 언변과 행동에 예의가 바르고 좋은 차와 호화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잘 베풀어주면서 인심을 얻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사기를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에게 더 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을 잘 돌이켜보면서 나를 보면 대체적으로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이기적인 것을 알게 되면 타인의 이기심을 이해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을 절대 100% 믿지 마세요. 특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친절한 사람,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수십 년을 알고 지내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친절하면 이유가 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 좋아도 내 가족이 아닌 이상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에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99%는 믿더라도 1% 정도는 남겨주세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기본 예의는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잘해주면 되겠지요. 오버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나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가 속는 이유는 내가 친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듯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미인계에 당하듯이